관세청이 최근 수출입 기업을 최우선으로 돕는 관세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 백운찬 관세청장님을 모시고 수출입 기업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중국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예.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이고 하반기와 내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6월 말에 중국에서 우리 대통령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임석하에서 여러분들 언론에 보셨겠지만은 우리나라하고 중국 우리나라 관세청하고 중국의 해관 총서, 해관 총서 우리의 관세청에 해당되는 게 해관 총서입니다. 그 총서하고 장하고 저 이제 관세청장하고 AOMRA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AO 업체라는 거는 배경이 미국의 9.11 테러에 의해 가지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이 강조가 돼 가지고 안전한 수출입 물량을 확보하자 그런 취지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점점 발전이 되어 가지고 안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관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자 그런 데까지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AO 안전업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기준이 해당 관세청이 이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수출하는 물품은 믿을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외국에서 수입을 해도 좋은 물건이고 안전하고 위조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런 게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에 우리나라 수출하는 기업 세관에서는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뭐 이런 걸 거의 대부분 다 생략하고 수입하는 국가에서도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제 세관 검사를 갖다 대폭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이 중국 세관에서 이 체결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이게 뭐 품목 분류가 맞니 또 뭐 여러 가지 위에 물품이 있니 하면 세관에서 잡아놓고 통관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AOMRA가 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AO 업체로 인정한 기업 및 중국에 갈 때는 중국 세관에서는 그냥 뭐 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프리패스를 해주는 그리고 중국의 세관 당국에서 AO 업체를 인정한 업체가 우리나라의 세관을 통과할 적에도 쉽게 통과해주는 신속하고 빠르게 검사 생략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빨리 해주는 그런 걸 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O 업체 중국하고 AO를 갖다가 MRA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본격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전반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국에 다니면서 이런 거다라고 하고 업체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고 또 시범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대량은 아니고 모범적인 업체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그런 절차를 갖다 밟아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 1일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AOMRA를 갖다 체결한 나라가 지금 6개 나라가 있어요. 6개 나라가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다른 나라하고도 많이 멕시코라든지 다른 나라하고도 AOMRA를 갖다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체결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비관세 장벽 그야말로 비관세 장벽을 거의 철폐하도록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양국이 한국과 중국이 AO, MRA 체결이 되면 양국이 이제 실무자 협력이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내부 시스템도 개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하고는 제일 우리가 무역량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흑자도 많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AOMRA가 본격적으로 체결이 돼가지고
빨리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고 거기에서 AO 기업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한 440개 정도가 돼요. 44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소기업이 진짜로 수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기업에 비해 가지고 아직 숫자적으로 크지를 않습니다. 크지를 않고 수출업체는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 위주로 대기업들은 자기네들의 인력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든가 뚫고 나갈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위주로 우선 AO 업체가 될 수 있도록 AO 업체가 되려 그러면 준법이라든지 안전을 보장하는 장비라든지 또 이런 게 다 필요해요. 예. 그 선성이라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도 하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한 설명이라든지 컨설팅을 갖다가 지금 계속해 나가가지고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AO 업체에 거의 도달해 어느 정도 거의 수준에 가까운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 해가지고 AO 업체가 되도록 해 나가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전산이라든지 그런 체계를 빨리 갖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입 통관 시스템도 대폭적으로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